자, 우리 기준님을 보자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다. 사랑도 그닥 많이 받고 자란 사랑이 아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야 돼. 자수성가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지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놀면 속이 답답해서 못 살아. 맞아요. 자, 그리고 집안에 본인 이제 우리 기준님 10대 15, 16, 17대 신바람 조상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지만 뭔가 다른 거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아주 네. 돌아댕기면서 놀았댄다. 네. 그러다 보니 내가 해놓은 게 없다 보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가 뭐 했나 싶고 내가 뭔가 기술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게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 근데 결혼을 일찍 했나 봐 엄마가. 결혼 서른 하나요? 서른 하나? 네. 자, 엄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살려고 결혼을 했대. 뭔진 모르겠어.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엄마가 조금 잠잠해지나 그랬어. 근데 엄마의 이 신바람 조상바람은 엄마 친정. 친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졌댄다. 그래서 이 조상의 공덕도 끊어졌고 내가 이 조상의 신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맞아요. 힘들다 그래. 몸은 건강한 것 같다면 속으로 골병이 들었다 그러셔. 네. 그리고 엄마는 남자로 인해서 고력이 많다. 주변에 남자가 꼭 뭐 내가 누구를 만나요 애인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 때문에 엄마가 항상 뭔가 일이 생기고 힘들어진다 그러셔. 그리고 우리 이 대주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주님은 몸으로 움직여서 몸으로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양반도 특별히 우리 대주님도 기술이 있다든지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일하는 걸로는 안 보인다. 맞아요. 성격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론가 막 떠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채씨 대주님도 성격이 대쪽 같다. 아주 막 욱함도 되게 심하고 신랑이 대쪽 같아서 기다려봐요. 네. 대쪽 같아서 내가 아닌 건 죽어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남하고 이렇게 잘 섞이지를 못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장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못 지내는 게 더 많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자,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뭐 이렇게 도화살도 있고 하지만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는 왜 술을 먹고 또라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엄마가? 술 먹으면 내가 아니다 그래. 친정엄마요? 아 저요? 네. 저 지금은 술 안 먹은 지 됐고 젊었을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먹으면 엄마는 또라이가 된대. 네. 그래서 나도 아니고 신도 맞아요. 아닌 신을 빙자한 술노름을 했다 그래. 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술 먹고 얘기를 한 게 많다 그러셔. 맨날 술 차면 벽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술 깨고 나면 내가 미친년인가 싶고 네. 내가 돌았나 싶고 나 신 받아야 되나? 혼자서 왜 생쇼를 하고 앉았댄다. 근데 그거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신 받을 것 같으면 다 무당이 돼야 됐겠지? 근데 우리 엄마가 왜 마음속에 이렇게 한이 많니? 뭔가가 내가 참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지만 내가 딱히 뭔가를 하고 싶었다가 없어. 그저 누군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돈 쓰면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 게 우리 기준님이다 그러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닥 그렇게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우리 여기 대주님이 2, 3년 안에는 눕겠다 그래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눕겠다 소리 나온다 그래 지금. 근데 이 우리 대주님도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낸 데가 있고 내가 남잔데 책임을 져야지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지가 있다 보니 내 몸 아픈 거보다 막 일단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이다 그래. 네. 근데 아파도 아파도 소리를 안 한대. 네 맞아요. 근데 몸 많이 안 좋대.
네, 많이 안 좋아요. 아주 많이. 그럼 병원을 데려가든지 해서 뭔가를 했었어야지. 움직였었어야지.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자 그래도 왜냐면 지금 저희가 모아진 돈도 없어요, 솔직히 통장에. 그러니까 신랑은 병원을 가도 돈도 문제고, 그러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그치, 무슨 본인이, 병 나올까 봐 걱정이야. 본인이 병원을 가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가도 걱정인 거예요.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자, 그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을 만든다 그래. 그러니 미리미리 가서 조금 건강검진도 받고 관리 좀 해라 그러셔. 그래서 이 아빠가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 지금 저희 신랑이 제일 안 좋은 쪽이 어느 쪽인가? 상체 쪽, 여기 폐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허리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침도 좀 많고. 예, 맞아요. 이게 많아. 본인이 신랑이. 지금 저한테 자기가 지금 약간 폐암 초기 느낌이 든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관, 아유 이봐, 관절, 허리, 무릎, 네. 이런 쪽으로도 무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관지 쪽으로, 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다. 아, 그러니 그렇게 병원을 가라고 그래도 저랑 맨날 싸워요. 본인은 안 간다고. 가서 큰 병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고. 지금 내가 만약에 아프다 소리 들어서 들어 누우면 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맞아요. 없다 그래. 우리 대주님은, 우리 기주님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내 집안에서 되게 많아요. 집안에서 내 여자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주님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좀 끼를 부리고 다닌다 그러셔. 저 요즘 많이 자제하는데. 요즘 많이 자제하지만 끼를 부려서, 어? 끼를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흘리고 다니는 게 있다 그러셔. 그래서 남편이 나 내놓고도 불안하다 그래. 왜 내 눈에 이렇게 이뻐 보일까 그래. 그래서 불안하시대요. 그러다 보니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남자라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더 강해. 그러니까 더 미안해요, 신랑한테. 남편 몰래 조금씩 조금씩 일하면 되지. 그리고 엄마도 항상 수시로 전화해서 어디야 어디야 이러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마도 뭔가 몸은 계속 움직여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이 아빠가 누워서 못 일어나면 엄마가 뭔가라도 해야 되잖니. 근데 지금 크게 내가 기술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면 준비는 하면 되는데 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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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지. 뭔가를 딱 체계적으로 내가 뭘 해서 뭘 준비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없어. 막연히 돈은 벌고 싶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뭔가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엄마? 근데 엄마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상대하는 장사 같은 걸 하면 좋아요. 장사가 엄마한테는 맞아. 그래서 엄마 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쁜 척하고 있는 것보다 안 맞아요 저랑. 나가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가사도움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오히려 시장판이 엄마하고는 맞아. 어, 맞아요. 막 복적지근하게 막 얘기하는 이게 엄마하고 맞다. 그러니 그쪽으로 장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엄마한테는, 장사 쪽에서 엄마가 한번 알아보고 둘러봐서 내가 뭔가 막 얘기하면서 팔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 쪽으로. 그런다고 엄마가 식당 같은 건 아니다. 네, 식당도 못 나가게 신랑이. 식당은 아니니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장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뭔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마음 놓고라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 그쵸 그쵸.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사람은 더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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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주 같은 경우 계속 일을 해야 할 거야. 그쵸. 그러니 엄마가 준비를 해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줘.
그 장사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해야 저한테 맞아야? 장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어느 쪽?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장사를 해야 저한테 더 맞아요? 뭐 화장품 장사도 있고. 화장품 엄마하고 안 맞아. 그 어떤 게 맞아? 엄마 이쁜 척 못 하잖아. 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돼. 네, 성격이 또 거짓말도 못 해서 뭐 이거 바르면 좋아야죠 이런 거 못 해요. 네. 그리고 엄마는 뭐가 물건이 있어도 그게 나쁘면 아 오늘 별로 물건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뭔가를 팔아야 돼. 과일이나. 아. 아 그런가 하면 그리고 엄마는 뭐 먹는 거 파는 건 잘해. 저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거 파는 건 잘한다고. 그래서 아, 그럼 그런 쪽으로. 요새는 뭐 밀키트 이런 거 해갖고도 만들어서도 무인 판매대처럼도 많이 하잖아.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팔아야 돼. 근데 무인 판매대는 엄마하고 안 맞고. 그럼 직접 마주치면 엄마는 이게 좋잖아. 내가 하고 싶잖아.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갖고 가는 건 엄마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뭐 물건이 좋으면 오늘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뭐 생선이든 과일이든 그런 식으로 엄마가 뭔가를 막 권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찬 가게 같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랑 반찬 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반찬 솜씨가 없는데 없어. 아까 그 식당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찬 가게를 하면 누군가를 써야 돼요. 음식하는 인물. 아 음식하는 사람을 써서 반찬 가게. 아 아까 식당 안 된다 그랬잖아. 예, 예, 예. 식당 엄마 맛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먹으면 된다 주의야. 그리고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그냥 맛만 있으면 되지라는 주의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는 식당이 안 돼요. 대충 대충이라서 네,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놓고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파는 건 잘 팔아. 그래서 한다고 이게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배워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근데 정리 정돈은 참 잘한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가사 도우미 그게 지금 되게 좋거든요. 저한테 맞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수입이 또 많지도 않고. 근데 엄마가 골라서 가잖아. 사람을 고르잖아. 예, 맞아. 내가 일을 닥치는 대로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집만 가고 내가 가기 싫은 집은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고르고 있다 그러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거든. 돈 없다 돈 없다 하지만 내가 당장 먹고 쓸 거는 있으니 그닥 그렇게 다음은 생각 안 하고 맞아, 지금 맞아. 앞 눈앞만 봐. 그래서 제가 어리석어 보여 선생님. 그 지금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 네. 그럼 맨날 신랑을 걱정만 하지 말고. 네.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해라고.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뭐 궁금한 건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절 땅이에요. 땅은 절 땅이고 이제 집은 저희 건데 매년 이렇게 토지세를 절한테 내요. 근데 이제 매번 또 금액이 오르면 또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씩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에다가 그냥 저희 집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산다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집도 73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3대째니까. 그래서 집도 되게 좀 솔직히 불편해요.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물도 지하수 쓰고 그런데 이 집이 그 절에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주시니까 아예 팔릴 그런 기미가 없나요? 힘들겠는데 2-3년 더 있어야 되겠다. 지금 금액은 계속 오르는데 절에서 되게 만약에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살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러고 싶진 않잖아. 예, 왜냐면 선생님 지금 2,000만 원 받아서 어딜 나가요. 그니까. 예, 절에서 2,000 줄 테니까 팔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2,000을 받으면 저희 신랑 쪽으로 형제가 4형제예요. 거기서 또 나눠야 돼요. 그니까 절에서는 굳이 나. 내가 왜? 맞아요. 그래서 눈탱이 쳐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절은. 그러니 그거는 그냥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살고 있어요? 집이 거기에요.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되게 많아요. 아이고야, 이거 이동 변동이 그다지 없겠는데 엄마 집은. 그리고 가려고 해도 엄마 갈 데가 없어. 아, 어떡해. 지금 딸내미도. 왜냐면 엄마가 그 돈으로 갈 데가 없다 그러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저희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장사를 시작하든 뭘 하든 하는데 지금 통장에 자 돈을 신랑이 못 벌었다 소리는 안 해. 그쵸 그쵸. 저한테 과분하게 벌어져서요. 그럼 엄마가 그 돈이 다 세고 내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근다고 우리 엄마가 막 사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뭐 명품을 막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여. 돈은 어디론가 줄줄줄줄 세.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니.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요. 당분간 이동 못 하겠는데.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가 집이라도 해결되면 좋은데 맨날 물 대표서 써야 되고 딸내미는 푸세식이라 화장실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 고쳐서라도 갖고 있든 몇 조금 있어야 돼. 신랑이 또 몸이 아프니까 또 집수리도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치. 근데 변동은 없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세요. 네. 제발. 네. 그 지금 있는 가물로는 네. 무당도 못 됩니다. 아 제가 그게 있긴 있는 게 맞아요? 네. 친가 쪽으로 시댁에서도 들어온다 하지만은 시댁보다는 친가 쪽에서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무당은 못하니 그냥 내가 이 바람을 맞아서 이겨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많이 빌고 사셔요. 절터에 살면서 왜 빌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니? 맞아요. 고작 뭐 때 그때 될 때나 가서 뭐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궁금하고 맞아요. 응? 누가 곧 죽는다 누가 뭔 일 큰일 난다 그럼 그때 가서 빌고 그전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기주다. 맞아 급해야 제가 근데 그 돈이 안 나가느냐 어디론가 다 어차피 쓸 돈인데 거기는 쓸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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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고 있다가 불 떨어지고 나면 어떡하지야. 그쵸. 막아갈 거는 미리 막아가시고요. 네. 나중에 불 떨어지고 막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한 개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증조할머니랑 시댁 시할머니랑 저희 친정 아빠랑 하늘나라에 잘 올라가셨나요? 두 분이서 그건 구슬해야 알지. 아, 여기서 어떻게 알아? 아.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뭘 해드린 것도 없다 그래. 뭘 해줬는데 잘 가셨는지. 아 저는 그냥 제사상 이렇게 그러 들으면은 제사상은 누구라도 차려요. 자 우리 무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데 가시라고 길이라도 닦아드리고 해서 얼수절수 해서 보내드리는 거랑 아,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가셨겠나 그건 몰라요. 우리도 잘 갔는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궁금하다면 구슬해서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가셨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 내가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해서 진흙부터 해야겠네요. 자,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엄마의 나가는 걸 줄이랜다. 뭐 이렇게 소소하게 짜자자자 나가는 게 되게 많아. 엄마도 큰 돈은 손이 떨려서 못 쓰는데 네. 작은 거는 되게 쉽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 그쵸. 맞아요. 저도 그런 거. 근데 그 몇만 원 몇만 원이 모이면 몇십만 원인데 그 생각은 안 해. 그래서 큰 거 하나 덩어리 30만 원은 못 사도 맞아요. 3만원짜리 10개는 사는 게 우리 기주다. 그러니 그렇게 나가는 돈을 줄여서라도 장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 통장에 돈 없어요가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궁금한 거 없으시죠? 아, 저희 딸내미가
지금 중3인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중3인데 개구쟁인데? 되게 자유로워요. 영혼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저랑 신랑이랑 저랑 스타일이 막 공부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개구쟁이고 얘는 막 뛰어놀고 막 움직이고 네. 자유 그 뭐지 약간 4차원이야 생각도. 그래서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하는 아이야. 우리 엄마가 호기심이 많아. 네. 응? 맞아요. 우리 기주님이 네. 똑같아 우리 자손도. 아... 여기도 호기심 천국이야. 그리고 본인이 궁금하고 이러면 다 해봐야 돼. 그쵸. 해봐서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안 되네? 본인이 알아야 돼. 엄마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아이야. 근데 우리 기준님 그랬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일찍 삐뚤어 나갔어요. 실례가. 그래서 우리 기준님이 그랬던가 우리 그님 우리 애기도 똑같으니 그 대신에 얘는 되게 착하다. 그러니까 네. 바르다 그래. 네. 우리 하미 주시는 말씀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공부보다는. 그래서 4차원이고 어쩌고저쩌 다 떠나고 막 개구쟁이고 막 다 막 별 게 다 있어. 얘는 지금 네. 딸이지만 네. 근데 바르다. 심성이 곧다 그래 얘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얘는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오면 하니. 근데 공부 취미가 없다 그닥. 네, 저는 지금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좀 이렇게 성인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좀 바르게 잘 살까 그게 궁금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내년부터 해서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래. 지금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년을 잘 보내야 지금 고등학교가 문제지. 네. 지금 뭐 앞으로 성인이 돼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셔. 그렇죠. 이제 또 진짜 사춘기가 안 와서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올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반항이 들어오겠다 그래. 고1 후반 정도 가면. 그래서 엄마하고 뭔가 티격날 일이 있어. 지금도 되게 저랑 많이 저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저 때문에. 근데 그때 되면 엄마랑 한번 투격이 날 거야. 지금은 애가 아직까지 힘이 없고 뭐 저저저저 막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본 게 있고 하면 엄마한테 대드는 속 그거 뭔가가 틀려질 거야. 말도 틀려지고 강도가 셀 거야. 그때 같이 부딪히지 말고 우리 기준님이 그랬던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켜봐라 그러셔. 맞아요. 제가 엄마랑 되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집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말씀이 니를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해서라도 자식을 보듬고 가라 그래. 알겠어요. 내 엄마가 했던 그대로 하지 말고. 명심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